지금 집은 제가 이제 6년 넘어가는 정도 되고요. 이 집을 보기 전에 한 30, 40군데를 집을 보러 다녔어요. 야, 제가 좀 진짜 꼼꼼히 보신다. 성격이 그래서 집이라는 곳이 저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어서 30, 40군데를 보러 다니다가 이 집을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냥 고민도 안 했어요. 그냥 그 자리에서 와 여기다. Hey girl. 머리 감자마자 나왔나 봐요. 네, 계속 안 마르더라고요. 근데 인테리어를 잘하셨다. 되게 잘 생겼어요. 제가 원래 집안 인테리어라는 거에 대해 좀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저의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를 자꾸 해보고 있고. 이거 본인이 직접 다 꾸미신 거예요? 와우. 우와. 색깔 되게 예뻐. 어우, 또 화려하시네. 아유, 희한하다. 나 여기서 쫓겨난 줄 알았어. 희한하다.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. 어머나! 저거 이제 어머니 감성. 아, 진짜. 이건 제 감성. 오, 이게 뭐야? 제가 동물을 좋아해가지고. 어머, 너무 귀여워라. 동물들이 많이 있으시네. 제가 자연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뭐 동물이 나온다든지 기계적이고 약간 그런 거에 저는 생동감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그게 안 끌리더라고요. 제일 좋아하는 소품은 이 소파. 이거 초록색. 이게 제가 초등학교 1, 2학년 때부터 자라왔던 소파예요. 소파.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왜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있어요? 그죠, 진짜 신기하더라고요. 때로는 이렇게까지 오래 나와 함께 했구나라고 느낄 때 아, 이런 거 참 나한테 소중하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보일러 통신 전 이거는 누가, 이건 뭐야?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서울 올라오시면 꼭 이렇게 단속해야 되는 거 가스 잊어버리지 말라고. 네, 전 그걸 딱 문에 적어두셨는데 떼기가 싫더라고요. 맞아, 확실히 레트로한 감성도 좋아하시고 추억을 많이 안고 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